일단 탄소의 개수가 1부터 시작해서 30에 해당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, 데케인까지는 선생님들 여기 명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이름을 외워 두시는 게 좋고요.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끝에 명칭을 붙일 때 ANE 해서 메테인, 에테인, 프로페인, 뷰테인, 펜테인과 같은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전부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이와 같이 EN 플러스 2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전부 다 포화 탄화수소에 해당이 된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